협회에서 운영하는 경매 기초반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경매 기초반은 총 19강, 그리고 지식편, 실무편, 성공사례편, 컴퓨터 활용편, 이렇게 네 가지 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, 저희가 강의를 이렇게 기초반 강의 구성을 할때 어떻게 구성을 했냐면, 이총 19강을 모두 완강을 한다면, 경매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도 경매 초보 딱지는 싹 떼어버릴 수 있게 그렇게 구성을 하고 또 그렇게 강의를 했으니까요. 경매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, 그리고 혹은 내가 경매 공부를 이미 해봤음에도 아직도 경매로 돈 번다는 것이 어떤 건잘 모르겠다, 어떻게 돈 버는 건지 아직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경매 기초반을 한 번씩 수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홈페이지에서 조금씩 이렇게 내려가 보면 기초반의 커리큘럼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, 사실 경매 기초반에서는 여러분 경매에 관한 모든 것을 다 배워가실 수는 없어요. 경매 투자에 필요한 모든 것은 경매 기초반에서는 이제 배워가실 수가 없고, 그럼 경매 기초반에서 어떤 거를 배워야 하냐면, 경매로 어떻게 돈을 버는지, 어떻게 돈을 버는지 그 방법만 알아가시면 경매 기초반에서 배워야 할 거를 다 사실상 배워갔다고 해도 무관합니다.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죠. 그래서 저희가 커리큘럼을 구성을 할때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 성공 사례편인데요. 총 5가지 고수익 성공 사례로 배우는 경매라고 해서 저희 강사들이 실제로 돈번 사례, 어떻게 경매로 돈을 벌었는지, 그리고 그 물건은 무엇인지 좀 상세히 강의를 해드리니까 여러분들 특히 여기서 모든 강의들 다 중요하지만 이 성공 사례편 요거는 꼭 여러 번 반복해서 수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이 모든 강의는 총 60일 동안 여러분들이 수강을 하실 수가 있고 네 번까지도 반복을 하실 수 있으니까 두달 동안 여러 번 반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, 그리고 밑에 쭉 내려오시면 스피드 옥션 1개월 무료 8만 원 상당의 스피드 옥션도 저희가 기초반 신청만 하면은 바로 무료로 드리니까 경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, 그리고 아직 경매를 잘 모르시겠는 분들은 꼭 한번 경매 기초반을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,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매 기초반은 어떻게 신청하냐면, 이렇게 홈페이지에서 쭉 처음에 제가 보여드린 화면 있죠? 여기서 경매 기초반 수강하기 버튼을 누르면 코클에서 신청이 가능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화면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